안녕하세요. 나이도 이름도 불명인 미지의 뿌독의 X입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구독자 30만과 채널 2주년을 축하하며 모두 축배를 듭시다. 이 영상의 주제는 말좀 잘하는 연예과 존잘남과 개그맨이 되고 싶지만 개그만 치면 하늘이 노하는 개그맨 지망생, 그리고 귀요미 비선실세의 위풍당당 버라이어티 파뿌리입니다. 박가온과 김진일, 당시 25세의 평범한 백수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이었던 두 청년은 개그맨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개그맨 시험에 떨어지면서 알바로 투잡을 뛰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멍때리면서 유튜브나 들락거리던 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음식만 먹어도 돈을 버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정체불명의 유튜브 채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U자도 모르던 그들이 야심차게 내세운 초특급 컨텐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것. 네, 영 좋지 않았어요. 더빙 콘텐츠 같은 경우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모 유튜버를 따라하기 바쁘다는 악평을 받았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극렬이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 당시 그들의 환경에서 하기 어려운 콘텐츠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내심 부활을 기대해봅니다. 이왕이면 카주도 제발. 하지만 그들을 구원해준 한 줄기의 빛이자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니 바로 1분 리뷰. 보통 짧아도 5분을 넘어가는 타 리뷰 영상과는 달리 1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리뷰가 끝나는 차별성을 두었는데, 특유의 솔직함과 성질급한 한국인의 성미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자꾸 보게 되는 마약김밥의 길을 따라가며 주력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짜잔! 평소처럼 공복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던 팟뿌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샌드박스의 섭외 요청. 결국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들은 이렇게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떡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망원시장, 만원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등의 영상이 마의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완곡한 상승곡선을 그리던 구독자 수는 떡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에 날개를 달아준 옥탑식당. 옥탑식당은 여러 타 크리에이터들을 옥탑방으로 불러 그들의 희망 요리를 만들어주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로 인해 본격적인 교류의 시작과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레드불. 하지만 팟뿌리의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한껏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 남자는 잠시 놔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1년 전만 해도 두 남자의 삶은 백과 함께 했습니다. 강호희와 진열이가 살고 있는 옥탑방에는 멀쩡한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노트북, 구멍난 바지 등말 그대로 안습 그 자체. 당시 살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구독자가 택배로 멀쩡한 살림을 차려줄 정도였죠. 그런 팟뿌리를 보며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모성애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수저였던 팥뿌리가 떡상을 하면서 뿌독이들은 뜬모를 뭉클함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 모두가 알겠지만 노랭이의 초고퀄 편집을 빼놓을 수 없죠. 2017년쯤부터 영상들의 편집 퀄리티가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는데, 이때부터의 영상을 편집자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수 있죠.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무편집 영상을 잠시 보시죠. 오예요. 잘 가르친다 이거. 새로운 안드로 뽑는 첫 번째입니다. 노랭이는 비칩니다. 그러니까 노랭이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안 그러면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12월의 어느 날, 채널에 중대 발표 영상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휴식기였죠. 하지만 뿌독이들은 격한 환호를 보내왔습니다. 그 공지가 팟뿌리의 떡상, 그리고 실평수 4평짜리의 집에서 3시자도 넉넉한 투룸으로의 이사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더욱 강력해진 셋의 케미는 전반적인 에너지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22일, 팟뿌리는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팟뿌리는 이사 후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팟뿌리 24. 24시간 동안 서로의 다른 주제를 두 사람이 생활해보는 콘텐츠인데 이게 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연속으로 올라가고 하루에 구독자가 4천여 명이 증가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승세가 가파라지는 요상한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약 한 달 후인 2월 26일에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팟뿌리의 30만 구독자와 2주년을 축하하며 이모저모를 담아 팟뿌리의 기승전결을 다뤄보았습니다. 2년 동안 만들어낸 700개의 영상, 총 조회수 1020만 회, 항상 열정 넘치고 최선을 다한 팟뿌리였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년을 넘어 앞으로의 5년, 10년 동안 뿌독이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나 다이어트 중인데 꼭 이렇게 먹을 걸. 아우 진짜. 파인애플은 쏘쏘? 양자가! 양자가! 양자!" 자.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사랑의 달인인지 자웅을 겨뤄보자. 아, 오늘 제가 아주 뭐 기쁜 소식, 여러분께도 기쁜 소식일 겁니다. 파브리가 드디어 소속사가 생겼습니다. 야. Yeah! Yes! 불맛! 야모 이름 불맛! 아, 불맛! 불맛! 하얀 트리는 불맛! 랜덤 챌린지! 랜덤하게 라면을 끓여 먹어볼 겁니다. 네, 토핑을 총 8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중에 4개를 랜덤으로 골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계속 요거트 맛이 나지? 요거트 맛이 나요? 편의점에서 제가 폐기 요거트를... 아니, 폐기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기대돼요, 지금. 냄새가. 와. 오늘 1인 1당 넘거든요. 와, 다리 사이즈가. 엄지손가락이랑 비슷하죠? 병아리 먹어요? 이렇게 맛있다. 빠딱 다섯 대. 간다. 순간적으로 스프도 리필 되냐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저희가 누군가한테 요 정도로 이렇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정말 몸으로 체감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저희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어이 깡 어이 자 버거 인 더 모짜렐라입니다. 바로 그냥 볼까요? 횡함주의. 자 우와 New the new fabric house. 아 아이고 아 다 올리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벽에 와. 3월 3일 해가지고 팟뿌리 2주년 2주년 축하해. 네, 역시 배가 고프니까 헛소리를 하네.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뒤늦게 댓글 달렸습니다. 댓글. 아, 댓글. 아, 진짜. 지금까지 팟뿌리의 까모이 진진자라 진열이 입니다. 안녕. 대체 아 부끄러워. 나는 3년 전 썩어빠진 세상에 배신당했다. 쓰레기들을 처단하고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다.